둘, 셋, 팍! 자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부산! 야, 부산 살았다, 이거.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더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한 공연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또 그리웠던 만큼 이 무대에서 많은 것들을 토로해내서 뭔가 또 속이 후련한 마음도 있고요. 앞으로의 10년 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? 너무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무섭지 않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추억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.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맛보기가 아닌가.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. 옆에서 잡아준 이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고향에 이렇게 와가지고 공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. 네. 오늘 와주신 남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. 사실 제가 이번 1, 2주 동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거의 이비인후과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아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. 와 다행히 공연 들어가니까 목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이게 말로만 듣던 천직인가?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네,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네 저희가 첫 대상 받았을 때부터 한 6년을 못 했는데 저는 한 20년, 30년은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같이 늙어봅시다. 아무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저희가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일회성이지만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또 달려라 방탄 안무 진짜 힘들고 또 새로운 곡들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미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. 좋았어요.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또 라이브 플레이로 온라인으로 수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실 만큼 오늘 공연이 부산을 더 알리고 세계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지금까지 마라선 됐습니다. 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